안녕하십니까. 골프 치는 부부의 김캐리입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왼팔 스윙을 연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번에는 그 지난 영상에 이어서 왼팔 스윙을 할 때 제가 볼에 접근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볼에 접근하는 이미지는 흔히 많이 보는 왼쪽 힙이 조금 열려있고 손이 앞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요. 저는 훨씬 더 힙이 많이 열려있고 손이 많이 제 몸을 많이 벗어난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로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그려야지만이 실제로 볼 타격할 때 제가 연습하는 이미지나 상상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과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로 볼 타격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는 힙이 엄청 열렸고 손이 많이 앞쪽에 있는 이미지는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볼 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. 볼 하나 쳐볼게요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이미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구현이 안 됩니다. 다시 하나 더 쳐볼게요. 힙을 많이 열어주고 손이 많이 앞쪽에 간다는 이미지. 이번에는 빈스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스윙 탑에 가서 다운으로 전환할 때 힙을 많이 열고 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서 스윙하는 느낌으로 저는 빈 스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, 작은 동작으로도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. 특히 골프라는 운동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과장된 동작으로 연습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